나왔던 이거 이름이 뭐지? 리바이브 피닉스다. 리바이벌 피닉스? 리바이브 피닉스. 리바이브 피닉스 여기 써있네. 리바이브 피닉스가 써있네. 이건 지금 한국에 출시가 됐나요? 응. 오, 일본 그 동생 친, 아니 그 동생 친구 어머니가 사다 주신 일본 직구네 직구. 아하. 그래, 우리 개봉기는 많이 있을 거고. 하여간 개봉기는 우리 생략합시다. 그러니까. 아빠 오기 전에 아들이 뜯었어, 그지? 응. 야, 아빠도 일본 베이블레드는 처음 본다. 아빠 이게 또 여기 있어. 1호가 사면 딱 베이로그가 붙이라고 들어있어. 아, 베이로그가 없어. 베이로그는 뭐야? 한국에 안 나와 베이로그는. 신기하네. 일본만 있는 거야 이게? 응. 하여간 일본 직구로 산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초 제트 리바이브 피닉스 짜잔. 블랙이 안 나왔어. 뭐 같나? 블랙. 원래 뭔데? 레드인데 블랙도 있거든. 블랙은, 아 레드도 있고 블랙도 있고? 블랙은 팔면 15만원도 넘게 받는데. 너 근데 원래 안 팔잖아. 응, 안 팔아. 요건 뭐지? 런처. 런처. 런처도 완전 빨간색으로 깔맞춤 있네. 근데 이게 특이한 점이 뭐지? 저 이게 뭐야? 몰라. 레어라고 그러나 이거? 몰랐는데. 원래 이거 뭐라 그러지? 모르겠는데. 요거 요거. 레이바이브 피닉스. 아니 아니 이거 레이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레이어 레이어. 레이어가 분리가 되는 거야? 몰라. 일본에서 만든 거였어. 아빠 그렇게 그러니까 레이어가 원래 보통 이렇게 됐잖아. 딴 거 좀 보여줘봐. 아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처. 아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위닝 발키리.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응. 근데 오 리바이브 핑스는 여기 분리가 된다는 거. 와. 레이어가. 이따가 경기를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되는지? 응. 자 스티커스 다 붙여놔서. 그치. 어이 안 돼. 저거 내가 할게. 이거 망가지면 안 돼! 이게 한국에서 이제 2018년 8월 말에 나온대? 몰라.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그런데. 하여간 우린 리바이피스를 입수를 했네. 버스트 엑스칼리버도 사야 해. 자 버스트 엑스칼리버도 사야 돼? 응. 너무하네. 아빠가 좋아하는 위닝 발키리랑 우리 집에서 제일 센 아처 헤라클레스. 아니야, 리바이브가 이겼어 어제. 진짜? 응. 오, 한번 그럼 경기를 해볼까? 응. 요거 두 개랑 경기를 한번 해봅시다. 두 개랑이 세 개잖아. 아 요거 두 개랑? 아 그래. 자 가져와라. 여기다 놔봐. 위닝 발키리랑 리바이브 피닉스랑 대결. 예. 예. 이길 거야. 3, 2, 1, 고. 간단하게죠. 그렇지. 저 원고. 오, 레이어가 뽑아놨어. 오, 근데 이기네. 야, 위닝 안 됐다. 자, 그러면 아처랑 붙어보자. 이것도 최준이잖아, 아처도. 아, 저도 최준. 진짜 않을까? 저 또 원고. 아야,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 이겼나 보다, 아처. 그렇지. 오. 와 레이어가 막살났어. 분리가 되네. 신기하게 액티브하다. 아처가 이긴다. 아니야 리바이브가 이겨. 그만하고 내가 이긴다. 차지했어. 어 차지하면 이기는 거야? 어? 진짜 그러네. 이겼지. 오! 자 나도 봐. 야 아처가 졌어. 아주 씨. 완벽해. 아하하하. 3, 2, 1. 레이어 날아가버렸어. 우와. 이겼어 아처가. 이번에 아처가 이기는 거야. 뭐야 저거 방해되네. 오. 이겼지. 다시. 3, 2, 1, 고. 나 철사들도 이겨내. 자 근데 이게 되게 날아가 있는데 멋있네. 오. 근데 이게 경기할 땐 방해를 하네. 그래. 이겼어. 이런. 계속. 이기는 건 아니야. 괜히 살살 돌렸네. 어, 3, 2, 1, 고. 아처가 이겨. 아처가 이길 것 같아. 안 날아가는데? 이달 이게 좀 바다의 공격을. 대박이다. 오, 이거 버스트 절대 안 되나 봐. 어, 이겼다, 이겼다. 이게 버스트 엑스칼리버한테는 버스트 나던데. 9, 고. 내가 약하게 돌리면 내가 헬슬레벤더 흡수하는 건데. 오 근데 뭔가 숙명의 대결이다.
안 날아가네. 응. 디펜스 킬이잖아. 아 디펜스 킬이라서. 아마. 몰라. 좌회전 우회전이잖아. 오 좌회전한테 약하구나. 그치? 그런가? 설마? 좌회전한테 약한가 봐. 제발 야야야야야야야. 어 이겼어. 좌회전 약하구나. 리바이브 피니스. 이 망가뜨리기 말해봐. 요거를 잘 끼고, 그지? 응. 이게 런처라고 하나? 런처. 런처를 낄 때 요게 잘 안 껴지면 런처에 끼어요, 그지? 응. 그러니까 요걸 뭐라고 차이가? 아 하지마, 막 하지마. 아 진짜 기스 나면 아빠가 다시 사와. 재밌네. 어차피 8월 말에 또 출시되니까 아빠가 하나 사와야 해. 레이어를 잘 끼고 런처를 사용하시는. 좋아 그래서? 그리고 이거 벗겨지지 않도록 살살 돌려야 해. 벗겨지면 슬퍼. 지금까지 리바이벌 핑스였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